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팀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제가 왜 이렇게 걸어 들어왔냐면요. 찰리 채플린의 힉네인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A day without laughter is a day wasted.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럼요. 자, 오늘도 이 아침 한번 웃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웃어보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부터 초 영원하다. 위에! 웃음이 있는 방송 영원하다 윙잇. 오늘의 패턴은 뭐예요? 오늘의 패턴은요. I thought you liked 뭐뭐인데요. 저는 당신이 뭐뭐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지만 과거에 알고 보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I thought you liked 이런 발음을 해도 되지만 네네. 연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쯧 발음이 나죠. I thought you liked 이렇게요. Thought you. I thought you liked 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시작. I thought you liked. 당신이 이걸 좋아하는지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I thought you liked. 또 롤플레이를 준비했어요. I thought you liked me. Dream on. Then why were you smiling at me? Then should I cry in front of you? I thought you liked me.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Dream on. 꿈 깨. Then why were you smiling at me? 그럼 왜 저를 보고 미소를 띄우셨나요? Then should I cry in front of you? 그럼 내가 당신 앞에서 울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I thought you liked me.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네. I thought you liked me. 해볼까요? 시작. I thought you liked me.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dream on. 이게 뭐예요? 계속 꿈꾸세요 라는 뜻이죠. 이게요. 영어와 우리말이 180도로 다른데 우리는 꿈 깨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꿈 계속 꿔라고 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 자, 영어로 해볼까요? 꿈 깨세요가 Dream on이죠. 자, 여러분들을 위한 또 예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규 선생님, 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 집에 그냥 있을 거예요. 진짜요? 네. 저랑 같이 등산 가세요. 저 등산 싫어하는데요? 네? 말도 안 돼요. I thought you liked hiking. 저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운틴 클라이밍은 암벽타기예요. 네. 우리가 설악산, 도봉산, 청계산 올라가는 것은 하이킹이죠. 해볼까요? 어머, 등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영어로? I thought you liked hiking. 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 싫어하시나 봐요. 그냥 간단하게 I thought you liked 다음에 water만 넣으시면 되죠. 저는 영국식 발음으로 할래요. I thought you liked water. 해볼까요? 진짜 영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피터가 그렇게 했어요. 해볼까요? 아, 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시작. I thought you liked water. 좋아요. 케린 선생님. 네. 드디어 제가 야구 티켓을 구했는데 네.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드디어 개막전이 내일이에요. 아, 그래요? 베이스볼 시즌이 시작했어요? 야구 싫어하세요? 아니, 그냥 그닥 뭐 그냥 와, 야구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별로. 해볼까요?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시작.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Baseball. 뭐든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 새로 오픈한 그 사이트 봤어요? 너무너무 옷을 너무너무너무 싸게 살 수 있대. 우리 온라인으로 쇼핑해요. 빨리. 저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전통시장을 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그 온라인 쇼핑에서 옷 사면 사이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왜 사요, 그거를? 아니, 싸게 사서. 온라인 쇼핑 저 싫어해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you liked shopping online. 그래요? 네. 붙여볼까요? 아니, 온라인 쇼핑 좋아하는 줄 아는데. I thought you liked shopping online. Right. 여러분들, 몸짱 좋아하세요? 몸짱이요? 네. 글쎄요. 여러분, 일단은 몸짱이 영어로 뭘까요? 케이리 선생님. 아, 몸짱인 남자분들이 대부분 근육질이잖아요. 근육질의 남자를 buff guys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BUFF가 근육이 울퉁불퉁하니란 말이거든요. Buff. 그래서 buff guy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예전에 미스터 코리아 같은 사람들이 이제 buff guy죠. 해볼까요? 어머, 몸짱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I thought you liked buff guys.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트는 I thought you liked 뭐뭐가 와가지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I thought you liked. 세 번 해볼까요? 시작.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자, 우리 브로네 선생님 만나러 한번 넘어가 볼까요? Alright. 윙잇잇. 정말 아름다우시면서도 재밌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이죠.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브로네 선생님 환영해 주십시오. 나비 같아요. 나는 나비 같습니다. 선생님은 나방 같아요. 나방이에요. 네. 아프리카 춤추는 사람 것 같습니다. 우가차차. 우가차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테마 토픽을 준비하셨나요? 내가 힌트 드릴게요. 힌트입니다. 많이 많이 많이. It's so funny in a shopping world. If I had a little money, oh so funny, market 갑니다. 잠깐만요. 쇼핑도 들리고 마켓도 들렸는데 무슨 얘기죠? 아이, 그 앞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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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가 나왔잖아요. 그게 그래서?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란 얘기예요. 할머니요. 죄송한데. 자, 근데 지금 money도 있고 네. 마켓도 있고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예요? 하십시오. 우리 오늘 쇼핑 갑니다. 쇼핑! 저기 돈으로 마켓에서 쇼핑 가겠습니다. 마켓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쇼퍼홀릭입니다. 진짜로요? 진짜요? 쇼퍼홀릭 알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 가면 다 여성들이 쇼핑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도 bargain 좋아합니다. bargain. 근데 발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shopaholic이라고 호 발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shoplic 아니고요. shopaholic. 그래서 I'm a shopaholic. Really? 네. 아, 우리 케니 쌤은요? I am a shopaholic too. 아, 근데 그 브로네 선생님 우리가 쇼핑을 갈 때는요. 네.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도 있고 네. 뭐 팬시한 쇼핑몰도 있는데 네. 주로 어디로 가세요? 솔직히 내가 된장요 아닙니다. 내가 백화점보다 마켓 좋아합니다. 왜? 왜? I like a bargain. 아, 그 깎고 흥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m a shopaholic, but I like a bargain. 그래서 오늘 우리 마켓 쇼핑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마켓 그 전통 시장 너무 좋아합니다. 왜 왜요? Markets are lively. 어? 오. Lively가 살아 있네. 예? 아, 그 뜻이라고요?
살아있네. 활기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Lively가 활기찬, 살아있는 이란 형용사인데 맞아. 정말 시장에 가면 우리 전통시장 야, 골라 활기차죠. 분위기 네. 참 재밌으니까 내가 마켓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합니다. 그 정 있습니다. 정 있죠. 그래서 영어로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아, generous가 형용사로 자비 있는 친절한 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베풀 줄 아는. Are you generous? You tell me, am I generous? Let me see, are you generous? I am generous.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Generous, 너그러운 이란 형용사형이기 때문에 시장에 계신 우리 전통 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인자하세요가 네. 어떻게 된다고요?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시작!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그래서 내가 전통시장 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Okay. 네. Markets are lively. Okay.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그리고 네. 딩딩딩. You can get good deals. 어? 디얼 같은 경우에는요, D-E-A-L은 계약서잖아요. 거래, 그죠? 거래, 네. 디얼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네. market, 전통시장에서 you can get a good deal, 그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get a good dea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렴하게 싸게 사다란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하자면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거죠. 아주머니, 만 원짜리인데 그냥 8,000원 내줘요. Get a good deal이죠.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크고 있습니다. 깎아주세요. 아, DC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네. DC는 솔직히 콩글리시입니다. 맞아요. Discount 받을 수 있습니다. DC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DC 이야기하면 좀 좋지 않습니다. 깎아주세요. 받고 싶으면 can I get a discount? 자, get a discount거든요. Exactly.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Can I get a discount? 자, 시작. Can I get a discount? 오, DC는 저기 워싱턴 DC를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can I get a discount? 가끔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가끔씩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정찰제일 때는 못 받아요. 그렇죠. 딱 보면 가격표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못 깎아줘요.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It's a fixed price. 아하. Fixed price. 딱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정찰 가격이 fixed price죠. 그러니까 deal 할 수 없습니다. 네. 깎아주세요 못하고 Can I get a discount 물어보고 아니 It's a fixed price.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외국 손님이 오셨어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정찰제예요는 영어로요? It's a fixed price. 그런데 어떤 물건을 봤을 때 비싼 것도 있고 네. 싼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cheap 아니면 expensive. 아. 보통 전통시장 가면 비싸지 않습니다. 삽니다. 그래서 it's so cheap. 해볼까요? 너무 저렴하다. 시작. It's so cheap.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오, 놀랐습니다. It's so expensive. 시작. It's so expensive.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브론 선생님은 이 마켓 가면 보통 주로 뭐 사요? 내가 완전 한국 어머님처럼 전통시장 가면 쇼핑 되게 잘합니다. 뭐 사요 그러면? 반찬도 사고 반찬? 이제 겨울이라서 네. 양말, 내복도 사고 오. 맞아, 살 게 정말 많아요. 재래시장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서비스 문화 더 있습니다. 서비스요? 아, 서비스. 아이, 원어민 선생님이 서비스가 뭐예요? 그러게요. 아이고. 그냥 서비스는 좋은 영어 단어 아닙니다. 콩글리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깎아주세요 하고 아닙니다. It's a fixed price.
surprise. 그래서 조금 서비스 해주세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영어로 물어보면 Can you throw in something extra? 아, 여기서 서비스는 그 우리 그 식당에서 뭐 달걀말이 하나 더 던져요가 아니라 아이 저기 아주머니 만 원짜리 샀는데 양말이라도 하나 좀 더 넣어주세요. 네. 맞아, 이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주세요 말고 throw 이야기합니다. Can you throw in something extra? 하나만 좀 더 더 이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이거군요. 그래서 내가 한국 전통시장 너무 사랑합니다. 아. 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이, 저기 좀 서비스를 좀 더 주세요가 영어로? Can you throw in something extra? 자, 그런데 이거를 엑스트라를 주셨어요. 네. 그 주인 아주머니가. 네. 아이고, 이 티셔츠도 신발도 좀 더 주세요. 이러면 단돌이입니다. 너무 오버합니다. 아, 그렇게 네. 하면 예의 아닙니다. 우리 잔돌이 영어로 칩스케이트. 칩스케이트. You are a cheapskate. Me? Ye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구두쇠 무슨 스크루지에 대한 쓰죠. 스크루지. 네. 그 돈 많이 쓰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계속 달라고 아이고 창피하십시오. You are a cheapskate. 자, 스펠링은 혹시 어떻게 돼요? Cheap, C-H-E-A-P, 그리고 skate. 아, 스케이트. S-K-A-T-E, cheapskate.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구두쇠 스크루지예요? 영어로요? You are a cheapskate. 아, 정말 오늘 재밌는 내용 많이 배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 번 다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리뷰를 좀 해주시죠. 오케이. I'm a shopaholic. 해볼까요? I'm a shopaholic. I like a bargain. I like a bargain. Markets are lively. Markets are lively. 살아있네.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시작. People at the markets are generous. 인자하시죠. 정, 정. You can get good deals. 시작. You can get good deals. It's so cheap. 오, 너무 싸요. It's so cheap. It's so expensive. It's so expensive.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DC는 콩글리시예요. It's a fixed price. It's a fixed price. 정찰제예요, 정찰제. 아이고, 그래서 Can you throw in something extra? 시작. Can you throw in something extra? 하는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이고, you are a cheapskate. 시작. You are a cheapskate. 아유, 오늘 정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배웠는데요. 네. 우리 브루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My funny bunny, it's a bunny in a rich man's world. I had a little money. It's a bunny in a rich man's world. 내가 가는 이 길이 영어 길이 맞는지 다른 길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 G.O.D였어요. 노래도 하고 영어도 하는 일석이조 코너 Wing It! Sing It! 이 길이 맞는 길이 맞는지 맞죠? 그루브는 정말 없으시네요. 그루브가 뭐예요? 그 리듬을 타는 거 있잖아요. 아, 해보세요 그럼 길을요.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네, 이런 식으로 해야죠. 네. 내가 가는 그 거기 G.O.D의 박준영은 이렇게 불러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 맞는지 영어 길이 맞는지.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트는 I thought you liked 뭐뭐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건데 발음이 연음되죠. I thought you liked. 네. Thought you. I thought you. I thought you. I thought you liked. 하하.
세 번 해볼까요? 시작!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소울 충만시키세요. 소울! It's the soul! 소울! 들어볼까요? I thought you liked me. I thought you liked me. I thought you liked hiking. I thought you liked hiking. I thought you liked shopping online. I thought you liked shopping online. 어딜 가시게 벌써 빠이빠이를? Three, four.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썬킴 선생님, 네. 아, 입을 좀 잡으세요. 아, 제가 물을 원래는 좋아하는데 지난주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다음에 마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물을 별로 오늘은 안 마시고 싶네요.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얼른 드세요. 네. 아, 보시게요? 예, 예. 아, 좀 많이 잡으세요. 많이.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난 당신이 물을 아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Number one, I thought you liked water. Number two, I thought you liked hiking. 정답은 시청자 퀴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윙잇 많이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마칠 시간인데요. 아, 케린 선생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패턴이 뭐였을까요? I thought you liked 였죠? 네. 네. 물론 I thought you liked 라고 딱딱딱 끊어서 발음을 해도 되지만 생활 영어에서는 좀 연음이 되죠. Mm-hmm. So it is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Thought you. I thought you liked. 되죠?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I thought you liked.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I thought you liked me. 야구를 싫어해 몰랐어.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물을 싫어해 아니 왜? I thought you liked water.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등산, 마운틴 클라이밍은 암벽타기예요. 그래서 원어민한테 나는 매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마운틴 클라이밍을 간다고 하면은 모험 가족이죠. 그렇죠. 막내야 내 손 잡으면 놓치면 안 돼. 아빠. 도봉산, 설악산, 한라산 올라가는 것은 하이킹이에요. 어머, 등산 싫어하세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I thought you liked hiking. 자, 오늘도 이벤트가 있어요. That's right. 영어나의 윙잇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벤트 게시판이 있고요. Quiz of the week. 아직 안 푸셨으면 꼭 이번 주에 가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오시면, 녹화장에 오시면 브로닌 선생님도 보고 저희도 보고 네. 또 선물도 타가고 바로 직접 눈앞에서도 영어 수업도 받으시고 그쵸.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네. 오시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공개 방청 신청란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곳에 왜 영어나다 윙잇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곳에 오고 싶으신지만 써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라는 것은 특히 영어라는 것은 감정을 실어서 전달을 할수록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 I thought you liked me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약간 실망과 깜짝 놀람이 우세요.
깨끗한 줄 알았죠? 제가 아까 코 풀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영어라 말씀을 하실 때는 스피킹을 하실 때는 감정을 실어서 발화를 하셔야지 더욱더 뉘앙스가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연기력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 플러스요. 자, 자 우리 맨 끝에 어머니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네. 자, 선킴이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좀 괴롭네요. 괴롭죠. 그렇죠? 괴로우셔야 돼요. 그 사실이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지금. I thought you liked me. Dream on. 오,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 자, 우리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 자연스럽게 마이크에 손이 가시네요. 선킴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Oh, dream on. 아니 뭐 아 네. 아니 아버지시네요. 아니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우리말에서는 꿈깨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꿈 쭉 꾸세요. 계속 꾸세요. 영어로 뭐라고 큰 소리로? Dream on. 그죠? 자,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Three, four, I thought you liked baseball. 오늘 NG 엄청 많습니다. Wing it, is it. 정말 아름다우시면서도 재밌고 위트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는 분이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마켓 가면 보통 주로 뭐 사요? 아이고, 내가 한국어 정말... 다시?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헐, 어디? 오케이. 오케이, 샤퍼홀릭? 예스. I'm sorry, 오늘 NG 대박. I thought you liked shopping light. 잘하셨어요. 난 당신이 야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야구로 나와 있는데. 정답 맞히신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윙인 많이 봐주세요. 코에서 만나와.